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에 대해서 올해 유난히 많이 들으셨는데, 하디 선교사님이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셨는지,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를 통하여 한국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시는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다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한 것의 핵심은 본인이 예수님을 정말 믿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디 선교사님은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성실하고 대단히 강직하고 의사면서도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과 같은 우리 조선에 자신의 일생을 들여서 선교사로 온 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 기가 막힌 고백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였습니다. 만약에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디 선교사님도 분명히 믿었죠. 믿어도 잘 믿었죠. 그러나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면 하디 선교사님은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었어요. 왜 사역의 열매는 없을까? 왜 주님은 역사해 주지 않으시는 건가? 하디 선교사님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사역을 안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아주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섬기는 이들 중에도 이렇게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 그분은 미국 선교사까지 다녀오신 성공의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드에서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당시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문제만 아니고 지금 그대로 우리들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 교회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예수를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설교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말고 당신이 믿는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예수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기독교 단체들도 많은데 도무지 예수를 모르겠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곤혹스러움이 명확한 대답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종교나 다른 단체나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들입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도 우리가 할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편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야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을까요? 질문해 보세요.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또는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을까요? 역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한 것은 왜 그렇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이 조선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볼 수가 없는 이유는 조선교회가 수준이 낮고 조선 사람들이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님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교회 진종으로 거듭난 성도가 없었다는 거죠. 하디 선교사님이 그것을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교회 성도들의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종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유명한 구절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 가지가 역시 포도나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이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용서받았고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진짜 믿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어찌 그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아놓고도 나는 용서 못한다고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리 화를 잘 내십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무슨 화낼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 믿음도 거짓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나를 사랑하셨다면 도대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금방 나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원망이 많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알고는 계시나, 도대체 이런 원망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싸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부부가 싸우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교인들끼리 싸웁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사실이라면 걱정이 없어지죠.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게 사실이라면 은밀한 죄는 끝났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도박에 중독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밀한 죄가, 음란한 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이 축복이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믿음을 정말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진짜 믿는데 어떻게 죽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싫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믿는가? 돌아봐야 돼. 하디 선교사님이 꼬꾸라진 겁니다. 나는 정말 믿는 게 아니었구나.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디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났을 때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단순히 회개했기 때문에만 아닙니다.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 만나졌기 때문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셨고 냉정한 분이고 차가운 분이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 좀처럼 곁을 주지 않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몸이 아파도 하디 선교사님에게 가서 치료받는 것을 꺼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선 교회 사람들이 좀 허물이 있어도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다가가서 환자들을 만나주고 만져주고 하디 선교사님의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는 고백이 있었을 정도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님을 본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이처럼 하나가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때 나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경이 성경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든지 내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문 바깥에 서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마음을 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실 때 정말 마음을 여신 적이 있습니까? 주여,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랬던 분명한 기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여셨나요?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셨겠지. 그런 법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결단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마음을 연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저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이걸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이게 마음을 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연다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정말 오셔서 이제는 제 마음의 왕이 되시고 이제 저를 다스리십시오. 제가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결단할 때가 마음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결단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통치를 받을 그런 결단을 하신 적이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복종할 그 결단을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저 내가 가는 대로 예수님은 늘 내 마음에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인은 납니다. 내 마음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는 대로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늘 나와 같이 계십니다. 나는 늘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만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나는 은밀한 죄 하나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지만 나는 고생이 두렵고 나는 죽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도대체 믿는 건 뭐며 삶은 뭡니까?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지요? 마음을 주님께 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내 마음 바깥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도 돈도 전부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늘 시간을 드린다, 또 헌금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그냥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도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시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문 바깥에서 두드리고만 계시는 거죠. 내가 마음을 열 때까지. 마음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다스려 달라는, 내 마음의 왕이 되어 달라는, 이제는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 생각도 감정조차도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른이 된 이후에 솔직히 누구 간섭받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었습니까? 왕처럼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왕이 마음대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마음대로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왕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마음대로 삽니다. 다 마음대로 살기만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왕이 아닙니다. 말만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삶은 변합니다. 여러분, 학교 은사나 회사의 사장님이나 또는 무슨 담임 목사를 여러분 함께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 바뀔 것입니다. 얼마나 신경이 쓰이면 항상 그 생각만 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시면 그러고도 삶이 안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는 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안 바뀌고 내 마음도 안 바뀌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산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식도 안 하고 산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실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사역에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 그러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따라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 왜 이러세요? 아, 가만히 여기 계세요. 왜 따라오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교회에 계세요. 마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는 건 줄만 알고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을 통치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아니신 사람, 마귀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불륜에 빠진 목사도 나오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다가 구속이 된 장로님도 나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다가 퇴직을 당한 권사도 나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술집에 나가는 여자 집사도 나오는 겁니다. 힘들다고 시간이 너무 없다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거부하는 교인도 나오는 것입니다. 헌금이 줄어들었다고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선교비를 줄이는 교회도 나오는 겁니다. 유혹이 크고 어려움이 커서가 아닙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고 사는 겁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쓰신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여, 글쎄 이를 어찌하나요? 마음을 결심의 띠로 꽁꽁 묶어 주님의 제단에 바치고 정성스레 들어 올리노라면 어느덧 묶였던 띠가 끊어지고 모았던 마음이 산산이 풀어져 이 바람 저 바람에 날리고 마니 글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 후에는 또 흩어진 마음을 집어 모으느라고 눈물을 짜면서 애를 박박 쓰고 나니 주님의 제단에 한 번도 알뜰한 제물을 바쳐보지는 못하고 밤낮 이 집만 하다가 서산에 해가 떨어져 버리고 말면 어찌합니까 주님이시오? 주님,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가 마음은 갈갈이 찢겨진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한 평생을 다 끝내버리는 이런 삶을 정말 살기 원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했던 죄, 지금 우리도 회개해야 될 죄가 뭡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이게 허랑방탕한 죄보다도 더 큽니다. 허랑방탕한 죄를 지은 자는 자기가 죄 짓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 아니신 이런 죄는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애를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원망만 합니다. 하나님 원망.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하나님은 왜 역사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큰 죄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 제자들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왕이신 주님은 내 마음에 오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고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결코 왕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진짜 오셨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분명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이걸 분명히 했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나비가 되려고 애벌레가 누에 고치를 만듭. 그리고 그 좁은 구멍으로 나비가 그 고치를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그것이 보기가 안타깝다고 그 누에 고치를 크게 잘라주면 나비는 금방 나오죠. 그러나 그런 나비는 날지를 못한답니다. 누에고치 구멍이 작은 그 구멍을 뚫고 나비가 나오는 동안에 날개가 단련이 돼서 그 고치를 뚫고 나왔을 때 나비는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예수님은 내 마음에 정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내게는 왕이 계시고 그분은 내 마음에 계시고 이제는 내 생각도 감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나는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산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마음을 주목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이삭을 제단까지 끌고 올라갔어. 그리고 칼을 들고 진짜 이삭에게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히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고는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말 알고 싶었던 거야. 진짜 하나님이 왕이신지 그걸 알고 싶으셨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런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런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도 정말 그런 믿음인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소원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의 소원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원하는 것이 없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쓰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 마음의 소원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주님 밖에는 내 마음에 소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인지 주님은 알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아직도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너무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때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완전한 진리가 다 드러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일도 참 귀하죠. 어제 청년대회 때 그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주일에 우리 기도성회 때 그 엄청난 우리 감리교 성도들이 체조경기장에 올림픽체육 잠실 실내체육관에 그렇게 가득 모인 것을 볼 때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서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어 정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때의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가 뜰 때도 감동스럽다고, 해가 질 때도 아름답다고 한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열릴 때는 어떻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우리 가운데 벌써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보이는 이 영광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내가 예수님을 철저히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영광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아십니까? 꼭 하나님 앞에 가서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라.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진짜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철저히 주님께 복종시켜 나가면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내 지금 처지 때문에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만 분명히 하시면 그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들과 같이 모였을 때는 구호를 같이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구호를 같이 외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줄여서 예나 생. 여러분들은 예나 생만 같이 한번 해. 제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나 생 하면 그 부분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나 주, 예나 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예나 왕, 예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예나 생. 크게 한번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고 세상 사람도 다 듣도록.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나 주.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나 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나 생.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나 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나 왕.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고백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살게 해 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